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우 씨. 친절하고 상담자라기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불면증이라는 게 원기에 회복이 되지 않은 건데 이 약은 장부의 균형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 선생님, 저희 엄마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소문 듣고 저희가 3시간이나 달려왔어요. 아유, 그런데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이 여자, 대체 누구죠? 우리 딸 봤어? 아, 태우 씨의 딸 주아 씨였군요. 그런데 아버지를 대하는 주아 씨의 태도가 좀 냉랭해 보입니다. 이거 참 태우 씨 민망하겠는데요. 그날 밤. 주아야. 주아야, 들어가도 되니? 태우 씨가 조심스럽게 딸의 눈치를 살피는데요. 아, 주아 씨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군요. 자, 공부는 잘 돼? 1차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 아야, 아빠가 뭘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좀 해라. 어, 합격했어. 근데 나 2차 시험 준비하느라 좀 바쁜데. 축하해. 야, 잘 됐네. 아빠 나갈 테니까 공부해, 응? 그런데 딸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던 태우 씨가 주아 씨의 방을 나서자마자 표정이 돌변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거지요? 이 사건은 2005년부터 2017년 무려 12년간에 걸쳐 아버지와 딸 간에 일어난 일로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황당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주아 씨의 2차 시험 날 아침, 태우 씨가 딸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는데요. 주아야, 밥 먹어라. 배가 든든해야 시험을 잘 보지. 긴장해서 그런가 속이 별로 안 좋네. 안 먹을래. 으흐, 주아 씨, 그래도 아버지 성의를 봐서라도 한술 뜨지 그랬습니까? 그런데 딸이 화장실로 들어간 걸 확인하자마자 태우 씨 행동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주아 씨가 없는 틈을 타 딸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는 태우 씨. 아무래도 주아 씨 몰래 찾아야 할 물건이라도 있나 본데요. 아, 여기 어디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없지? 대체 태우 씨는 뭘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찾았다. 잠시 후 시험을 보러 나갔던 주아 씨가 울상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신분증이 없어졌어. 분명히 가방 안에 잘 챙겨뒀는데. 몰라, 어떡해 이제. 난 다 망했어. 아, 그럼 신분증이 없어서 시험을 못 봤단 말이야? 몰라. 아니, 신분증이 없어졌다니요? 주아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주아 씨의 신분증을 몰래 숨긴 사람은 바로 아버지 태우 씨였는데요. 딸의 시험을 방해하는 아버지. 대체 이 부녀에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외출길에 나선 태우 씨. 그런데 누굴 보더니 태우 씨의 표정이 좀 심각해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죠? 저기, 잠시만요. 초면에 이거 실례합니다만 혹시 난임으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혈색을 보아하니 낙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혈이 막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머머, 안 그래도 지금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길인데. 아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유학 동네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시 정도에 마침 예약이 비어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그때 한번 들르시죠. 아, 예. 그럼 이만. 아, 이거 참 신기하군요. 사람 얼굴만 보고 병명을 알아맞히다니 태우 씨 참 대단합니다. 그날 오후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태우 씨가 한약국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때 조금 전 길에서 만났던 소미 씨 모녀가 태우 씨의 한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좀 들어오시죠. 네. 아이고. 다 됐습니다. 한참 기다리셨죠? 자, 이 아기가 들어서기 위해선 먼저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야기 드시면 네, 좋아지실 겁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 드리면 될까요? 예, 이게 지금 보름치인데요. 200만 원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비싸요? 아니, 안에 무슨 약재가 들었기에? 이게 저희 집 가업의 비밀이라 이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아, 엄마 원래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잘 먹을게요. 대체 얼마나 귀한 약재가 들었기에 약값이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 가업의 비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약사는 한약방 주변 식당, 술집,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진맥도 봐주고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평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탁물을 정리하던 주아 씨가 태우 씨의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에이씨! 대체 주아 씨는 뭘 받기에 이토록 화가 난 걸까요? 이거 뭐야? 왜 내 신분증이 아빠 주머니에 들어왔어? 응? 아니,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아빠가 나 시험 못 보게 하려고 내 신분증 아빠 주머니에 숨겨놓은 거잖아! 이럴 줄 알아? 뭐? 증거 있어? 참나,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아빠 비밀 그냥 확 다 소문내버릴 거야. 예, 예.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진정 좀 해봐. 잠깐만.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딸의 말에 사색이 된 태우 씨.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제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어? 어차피 시험 못 본 거 딱 1년만. 어? 1년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뭐? 아, 또 1년씩이나? 아, 생각을 해봐. 너도 다시 시험 보려면 어차피 이 학원비며 교재비며 다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거 아빠가 넉넉히 다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딱 1년만, 어? 아유, 제발 부탁한다. 태우 씨는 딸에게 대체 무엇을 도와달라고 이토록 애원을 하는 걸까요? 아, 그럼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잖아, 어? 그로부터 며칠 후 집 근처 시장을 찾은 태우 씨. 반찬거리라도 사려는 모양인가요? 이거 싱싱한 거를 좀 골라주세요. 예. 오늘도 대가리만 필요하신 거죠? 예. 이거 많은 걸 다 어디다 쓰시려고? 네. 아니, 생선 대가리만 필요하다고요? 생선 대가리만 구입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닌 듯한데 이걸로 뭘 하려는 거죠? 그날 밤 태우 씨가 생선 대가리를 마치 보물 다루듯 항아리에 정성껏 담아두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바로 그때 고시학원에서 돌아온 주아 씨가 이 모습을 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약을 만든다고?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게 우리 집 명약의 비법이야. 어? 네? 생선 대가리가 가업의 비법이라니요? 생선 대가리도 약재로 쓰일 수 있나요? 어딘가 좀 이상한데요. 다음 날 아침 태우 씨가 집을 나서는 주아 씨를 불러 세웁니다. 주아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응? 아, 알았다고. 나 늦지 말고 시간 맞춰서 나오기나 해. 아, 그래, 그래, 그래. 전에 하던 것처럼 잘 부탁해, 응? 알았어. 찜찜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주아 씨. 대체 이 부녀는 무슨 약속을 했던 걸까요? 잠시 후 주아 씨가 찾은 곳은 웬 병원입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 접수는 하지 않고 휴대전화부터 꺼내는 주아 씨. 제가 요즘 빈혈이 있어서 자꾸 어지럽네요.
그런데 주아 씨, 접수돼 있는 환자의 사진을 왜 몰래 찍는 거지요? 대체 이 사진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러더니 어딘가로 환자의 사진을 전송하는 주아 씨. 그 시각 병원 앞에서 주아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한 사람. 뭐랍시오? 주아 씨 아버지 태우 씨 아닙니까? 이 사진으로 뭘 하려는 거지요?